DI 동일이요? 9만원이요? 자, 손절가 얘도 마찬가지예요. 자, 얘는 좀 실적이 그나마 보탬이 되네요. 2천억짜리인데 자산 대비 60% 저평가, 61%. 자, 홀딩 하시고요. 잠깐만요, 아직 바닥이 안 나왔는데. 자, 손절가 7만 3천원 잡으시고요. 손절가 최악으로 잡자고요. 회사가 재무가 좋으니까,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뺐다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. 다시 이렇게 칠 수 있는 종목이니까, 손절가를 좀 깊이 잡자고요. 7만 3천원까지 손절가 잡으시고, 목표가는 이 자리를 뚫으면 물어보세요. 10만원을 뚫고 올리면은,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준다. 아셨죠? 대신에 실적이 받쳐줘야 돼요. 지금 실적이 받쳐주니까, 2천억짜리인데, 실적이 200억 나온다. 합산해서, 지금 신고가 나오네요, 현재. 그죠? 총 합쳐서, 232억. 지금 신고가 나왔죠, 3분기까지.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, 역시 이 앞 전고점을 뚫고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. 손절가를 좀 깊이 잡고, 목표가는 일단 이 자리 10만원을 뚫으면 다시 한번 더 뚫고, 높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체크 한번 한다. 자, 10만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요. 네. 이거는 그나마 회사가 좋아서 재무 구조가 좋아서 나은데 이종 우리는 이 회사 안 들어가요. 왜안 들어가냐, 블랙님? 보유 재산이고 뭐고. 저는 우리 골드 회원님들은 알 거예요. 이거 4만 원 초반 때 아니면 이 종목 안 쳐다봐요. 이 자리에서는 안 봐요. 우리가 들어간다면 또 들어간다면은. 좀 고민을 해요. 여기서 자리가 잡힐 때까지 이 위에서 아직까지 바닥은 안 나왔어요, 현재요. 아직 100%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바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요. 우리는 여기 들어서 이거 먹고 일단 빼요. 이게 실적이 그나마 회사가 좋으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홀딩하라고 그러지 재무구조 안 좋으면 이건 무조건 다시 내려오는 종목. 어디? 다시 반토막 나는 종목.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아도 다시 내려왔다 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. 얘가 돈을 잘 벌어도 다시 내려왔다가 매집하려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 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.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50대 50이에요. 그래서 나는 안 해요. 확률적으로 50% 나오는 종목을 안 한다. 아무리 재무 구조가 좋아도. 왜? 올라간 자리니까. 아셨죠? 그리고 얘가 매집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매집이 저는 이 자리를 매집 자리라고 지금 봐요. 그래서 빠질 확률이 더 높아. 왜냐? 얘가 매집 때리고 이거 올려 해먹었거든 앞에서.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알아서 개인들이 거래하고 이렇게 떨어진 거란 말이야. 그럼 이거 올린 건 뭐냐? 매집하기에서 들어 올린 거란 말이야. 그럼 내려온단 말이야. 평단가 맞추기 위해서. 얘는 확률적으로 내려올 확률은 50이고 올라갈 확률은 50. 안 해. 매집 구간이 없어 지금.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? 매집하기 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렸잖아 지금. 기관은 여기서 다 팔고 나갔고, 세력도 여기서 다 팔고 나갔고. 그죠? 점차. 여기서 팔고 여기서 계속 팔렸죠. 똑같아, 이제 외국이랑 같이. 얘가 지금 다시 세력만 다시 지금 매집하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. 그럼 평단가 맞추기 위해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, 없다? 있다. 그래서 나는 이 종목을 좋게 본다. 지금 자리에서 좋게 안 본다.